14번. 이 속도 관계 문제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같은 빗면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나는 가의 속도가 지금 v가 되는 순간을 물어봤어. 그러면 가에서 나로 이제 변화되는 동안 시간을 t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a가 지금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b와 a 사이 거리는 2분의 vt야. 근데 지금 둘이 상대 속도가 v지. 그러면 얘네가 만난 시간을 t 다시 할게요. 그럼 vt 다시는 2분의 1 vt라는 거야. 그러면 t 다시는 2분의 1t죠. 그러면 가나 사이 시간의 절반이란 거야. 근데 가나 사이의 속도가 얼마 변했어? v만큼 변했잖아. 그럼 VA는 V 더하기 2분의 V니까 2분의 3V가 되고, VB는 나에서 2분의 V가 더 변했으니까 2분의 5V야. 답은 4번. 금방 풀리죠. 이게 30초도 안 걸려.